네, 사람들은 이제 젊었을 때또 건강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건 차별이 없어요. 어떤 절대 권력자도 항우와 같은 그런 큰 힘을 가진 사람도 그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렇게 나오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죠? 근데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책에, 행의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기록해 놓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거기에는 질병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있죠?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보상을 받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고통의 장소,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며 무서운 형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소원이 다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악령과 마귀와 모든 세상에서 살았던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 고통스러운 지옥만은 가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여기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어때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이거는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표를 몸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회당에 가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12살 안에 다 떼어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은 또 이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그 말씀을 믿는 바리새파라는 그런 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십일조를 철저히 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니고데모는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의 그런 권력기관, 사법, 행정, 입법의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70명의 그런 회원들이 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세와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나 그 행실로나 그 무엇으로 보더라도 누구도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니고데모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이 확실히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태신앙이죠. 그 다음에 가장 엄격한 그런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죠. 유대인의 그런 이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단한 명망을 가진 이런 사람인데, 누구에 가서 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만 그 고민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이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 사기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는 신중한 사람인지라 가서 그의 행하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삶, 그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그가 행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고, 이런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과 삶 또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당시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철학과는 너무나 다른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님께 물어보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회적으로 너무 그런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여,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투시의 은사라는 게 있거든요. 딱 이렇게 심령을 보면 아, 저 사람의 지금 생각이 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마음의 뭘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탁 이렇게 예수님이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아, 이 바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왔구나,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야,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아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어.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뭐가 늙었는데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두 번 나야 된다는, 거듭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또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100번 나도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귀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죽어요. 몇십 년 후에 여기 아마 50년, 글쎄 여기 젊은이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거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아무리 뭐 해도 100세까지 산다 해도 여기서 70년, 80년 이상 더 이상 살지는 못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가서 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영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기쁨이 충만한 나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 11조 1회 이틀씩 금식하고, 그리고 명망 있는 그런 유대인의 대단한 그런 권세자입니다. 그러고 얼마나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파에 들어가서 엄격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네가 착하게 살아서 네가 주일학교를 다녀서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 아마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간 거예요. 이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주일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세례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 물과 성령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됐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했죠. 물과 성령. 거기서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다 그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죠.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아담과 하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놔둬보세요. 2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죄인 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복음은 뭡니까? 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 죄를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여러분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복음이요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이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냐?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라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와서 말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 영접이란 게 그거잖아요. 어떤 손님이 와요. 그럼 우리가 집에 그 손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마음에는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누구든지 내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도 내 안에는 어거지로는 절대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저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기 지금 예배당 본당에도 밖에 문이 있고 안에도 문고리가 있죠. 근데 마음의 문은 이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구원자로 주로 영접하라. 두드려.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예수님도 못 들어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영접하며 들어오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죄와 물로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의지로 활짝 여십시오. 한번 따라서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진실로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돼요?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제가 이번 금요철야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소원을 이루려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병 암이라든가 이런 걸렸어요. 그런데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게 불가능한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를 갖고 싶은데 대문이 닫혔어요. 도저히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 의학적으로도 뭐 생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도저히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6개월 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 우리보다 회개하라고? 아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건데 뭐 우리보다 회개하라고 그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 죄 많은 세리나 창녀들이나 요것들이나 회개해야지 우리가 회개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당연히 천국까지.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할 필요 없던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모태신앙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삶, 삶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내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삶이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거듭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회개했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내 삶이 변화되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이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물에 던져진다겠죠? 여러분, 이게 몸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모태 신앙을 가졌고 세례를 받고 이랬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직분 받았는데도 있잖아요. 삶이 거듭나지 못했어.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서 음란을 지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가서 쾌락을 즐기고 죄악을 범하고 이런 것들을 물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행위로는 그걸 부인하고 삶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이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삶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올 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떤 길가에 떨어져,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져,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져,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그런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아니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은 씨가 나긴 했는데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햇볕이 나니까 말라져 죽어버렸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싹이 나고 자랐는데 가시가 막 찔러가지고 결국에 알곡이 못 돼. 쭉정이가 돼버렸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대. 제자들이 아,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그 비유, 이 비유를 뭔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뿌리는 씨 뿌리는 것을 여기서 씨를 뭐라고 하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말씀, 복음의 말씀을 뿌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고 있어요. 이 밭은 뭐냐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천국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딱딱하죠. 그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그 심령에 들어가지 못해. 길가 같은 밭은, 마음 밭은.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곧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마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막 헛생각이나 말씀을 못 들어오게 해. 말씀을 딱 받아들여야 이 말씀에 대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시로 된 거야, 썩지 않을 시로 된 거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우리가 막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말씀을 싹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게 길가 왔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씨를 뿌린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아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이게 싹이 나는데, 아,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돌짝밭이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려. 햇볕이 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이게 말라져 죽어버려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예수님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했는데 말씀대로 살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깊이 뿌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괜찮은데 이긴데 못 이기고 어떻게 넘어져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알곡이 못 되는 거, 알곡이. 여러분, 제가 이게 보면요, 자,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좋아서 기뻤어요. 그래서 다음 주 또 교회 올라가겠더니 막 집에서 남편이 아니면 부모님 이 또 이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박혀나고 또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막 어려움을 주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오냐? 꼭 시험이 와요, 시험이. 제가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한테 실망해가지고 나 교회 안 됐네. 어떤 사람은 장로님한테 실망했어. 어떤 사람은 집사가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뭐 이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서 나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가버려.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이제는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이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 버려. 그럼 교회 안 나녀. 믿음을 생활 안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네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실수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근데 사람도 죽이고 실수했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사람입니까?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고 전사를 시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그러나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완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너무 목사를 가까이 하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막 훌륭해, 너무 훌륭해. 여러분,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장로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저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 저에게 있는 약하고 허물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험 들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막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짓 안 해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저런 너무나 나 실망했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평신도 때 목사님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원을 이제 하나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그때는 자격증 시대라 해가지고 막 자격증 열풍이 불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술학원을 운영을 하자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좋아, 그게. 전도하기가. 막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때 이 기술학원에 자격증을 따러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학원을 인수했지만 운영은 저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홍보, 뭐 기획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뭐 매일 거의 만나다시피 했죠. 근데 목사님이 머리가 진짜 너무 샤프해요. 막 계획도 잘 세우고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추진력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앞서고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어때요? 말만 해놓고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좀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있을 때는 애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니,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제 갈등을.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목사를 바라보고 생활하냐?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다 성경에 보니까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허물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래 이런 연약한 부분이고 내가 나중에 그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옆에서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도와드려야지.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때부터 그런 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도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구 전도하려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너무 실망했대요. 그 교회 내에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온다는. 그리고 어때요?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열심히 그렇게 다녔다는 사람이 주일날 사우나 나가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한란과 핍박 때문에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불렀는데 생명책이 없고 행위로 해서 부릅니다. 너는 지옥 하나님 딱 그러고 아니 나 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다가 내가 어떤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갔다 교회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도 사람 때문에 시험들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십시오. 왜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넘어집니까?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꿈의 교회 왔으면 꿈의 교회에 대한 소속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교회를 옮기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근데 교회를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옮겨 심는 것 똑같아. 근데 나무를 가로수 같은 거 옮겨 놓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태풍이 불면은 가로수는 다 넘어져 버려.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린 이 나무들은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 가지가 부러지고 이렇게 나가도 쓰러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와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러면 뿌리를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깊이 내리고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두 번째 회개하고 삶이 거듭나야 돼. 세 번째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올 때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 아멘.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제 네 가지 밭이 있다 했잖아요. 첫째 길가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이거 뭐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떨어진 사람은 그 마음밭이 어때?
이생의 염려, 마음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런 염려가 있어. 재물의 유혹, 재물의 욕심.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해.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 벌러 간다고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못 가. 그 다음에 향락의 기운에 맡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이런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걸 즐기려고 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격인데 해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교회는 이제 어쩌다 이런 새생명 초청주의를 한 번씩 오는데 교회를 안 와. 왜 안 오냐? 자기가 맨날 주일날 놀러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면은 주일날 그런 놀러를 못 가니까. 그러다 여러분 어때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3대 신비가 뭔지 아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거.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이번에 참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 어떤 외국에서 한 50살 차이 정도 난 그런 젊은이하고 할머니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해토피까지 그래 나 결혼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젊은 이제 젊은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당신 배우자 그 할머니 75세인가 뭔가 그 할머니가 빨리 죽으면은 이제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아니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나 누가 죽을지 그건 모른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고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나중 죽습니까? 정상적이면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빨리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 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교회를 못 와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다 여러분 지옥 가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기서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서 그 쾌락을 즐기려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다시 세상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시밭에 그 떨어진 씨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뭐냐 마음밭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쾌락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득해 마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결국에 알곡신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알곡신자 쭉정이가 되면 안 돼. 아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의 욕심 세상의 향락 이런 걸 포기하지 못하면은요 쭉정이가 돼. 쭉정이가 알곡이 돼.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가 와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곡간에 천국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려면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안 믿는 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꼭 이 막 거기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황금을 더 믿음보다 중요시 여기 그러면 어때? 내 영혼을 멸망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여러분 맞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갈 때 여러분 가지고 간 사람 봤어요? 이건 이 회장 그렇게 돈 많지만은 세계적인 갑부였지만 여러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죠. 뭐 그 상속세만 어마어마하게 내지만은 한 푼도 못 갖고 와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계속 있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가는 것이라. 여기 보면 부활해 하는 사람 너무만 그 욕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했지 않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봐요. 막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믿는 신앙을 팔아먹고 세상으로 가서 결국에 마귀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온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여러분 또 어떤 황금을 얼마나 얻었다 한들 내 영혼을 잃어버려 지옥에 가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어떤 사람은 막 쾌락이 된 거. 자, 누가 보면 16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예, 여기까지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우세요. 그 당시에는 부자들의 부의 상징이에요. 이런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그냥 잔치가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집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있는 나사로가 구걸을 해도 막 개들이 그 상처난 데를 빨아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안 죽고 아주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거지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천국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얼마 안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 것 같은 부자도 죽었대요. 그 부자는 죽으니까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목이 타서 죽겠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어때요? 저기 낙원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그 구걸을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안 믿는 사람이면 지옥에 간 거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죠. 근데 믿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세상 주지움님에 빠져가지고 쾌락과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신앙을 버려 타락한 생활하다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생의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거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면 다시 나올 수 있고 무기수 사형수가 아니면 다시 나올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한번 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너무나 충분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있는데도 과도한 재물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세상 쾌락에 대한 이런 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 유혹과 쾌락 이런 것을 여러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적었네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말씀 이제 여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 또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을 조심하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빠지면요, 예수 믿어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마지막 때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런 미혹이 있다고 했어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자가 사탄의 능력으로 행해가지고 믿는 자들,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간대.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라는 이것들이 한 50명 넘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제 이름이 예수다. 신천지 이만희, 뭐 안상홍, JMS 이런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예수다, 내가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신천지 비롯해서 통일교, 전도관, JMS, 안성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명교, 안식교, 구원파 등등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이단의 천국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정교 분리가 있으니까 제재를 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인데 몰라. 근데 여러분 어때?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도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 빠지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그래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자꾸 기도원이라든가 어때 무슨 집회라든가 무슨 이런 데 막 쫓아다니잖아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이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깊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겉도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거짓 선지자에 빠져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에 빠지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두 번째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맨날 있잖아요. 어디서 보았다 들었다 막 신비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추구하고 쫓아다니면 안 돼. 기도원 같은데 맨날 그런데 들었다 뭐 보았다 한 것들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람. 저희 교회도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문제되어 나가지고 나가서 있잖아요. 무슨 목사 한수 받아가지고 앉으면서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목사 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어이가 없는 거, 어이가 없어. 뭐예요? 자기들이 목사 사명도 없어. 그런데 그런 기도원 같은데 기웃거리다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런 말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신학교 간다고 해서 신학교도 제대로 된 가르치도 않는 그런 무인과 사이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신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하는 이런 신학교 다녀가지고 뭐 뚝딱 해가지고 한 1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나간 사람들 보면 목사 안 돼야 될 사람들만 꼭 나가서 그런 다녀. 근데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 교회 생활을,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안 하고 밖으로 꼭 기도원 같은 이런 집회 같은 쫓아다니다가 그런 형편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데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얼마나, 저는 제가 보면 저 사람 너무나 안타까워.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얼마나, 천국에 와서 상이 큰데, 아니 저런 사이비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영혼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갈 그런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러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 만나가지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안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닌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철저히 세 가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목회자 모르겠잖아요. 사바사바 해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뭐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라면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해요. 기도원에 가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뭐냐,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헌금해서 돈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축복된 삶을 이렇게 하지만, 기도원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님이잖아요. 그들의 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가서 있잖아요. 거기서 달콤한 말하면 거기 쏙 속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오늘 그런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거듭나야 돼. 회개 합당한 열매를. 그리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와도 반드시 넘어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이생의 염려, 향락을 버려야 돼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가룟유다나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고 예수를 팔아먹어. 그런 멸망의 자식이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